안녕하세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 여행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비행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 섬 63개 전체가 관광지, CNN도 반한 보물섬, 아시아서 가장 저평가된 명소 군산, 고군산 군도라는 기사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NN도 반한 보물섬, 고군산 군도, 선유도는 제가 머물고 있는 전주 사택에서 불과 75km, 1시간 30분 짧은 거리를 두고 그동안 여행을 먼 곳에서만 찾아다녔던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겨울을 이용하여 비행 채널은 CNN도 반한 보물섬, 고군산 군도, 선유도를 집중 여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고군산 군도에 있는 섬 63개로 구성된 고군산 군도의 해양 레저 시설과 케이블카 등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20일 고군산 군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개 중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찾는 여행객들은 경치가 좋은 바다와 산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몇 군데 없을 것이라며 동서남북 어느 곳에나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작품 사진이 나올 정도로 멋진 풍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63개 섬에 있는 다양한 봉우리가 푸른 바닷물과 조화를 이뤄 바다 위의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16개 유인도, 47개 무인도가 울망졸망 모여있으니 군도인 건 알겠는데 한데 왜 고군산일까? 알고 보니 선유도의 옛 이름이 군산도였답니다. 조선 세종 때 군산도에 있던 수군 부대가 당시 옥구군 진포, 그러니까 지금의 군산항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름까지 가져갔다 합니다. 그래서 선유도를 비롯한 군도를 고군산이라 부릅니다. 여러 섬 가운데 선유도가 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건 빼어난 풍광과 이런 역사까지 가졌기 때문인 듯 합니다. 고군산 군도의 도보여행 코스를 중심으로 섬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군산 구불길 팔길을 따라 걸으면 선유도의 명소뿐 아니라 이웃한 장자도와 대장도, 무녀도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굳이 코스를 전부 걷진 않더라도 대장봉은 올라가 보길 권합니다. 기묘한 형상의 할매바위를 보고 군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이기 때문입니다. 왕복 1시간 소요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고군산 군도 여행의 시작으로 아름다운 장자도의 대장봉과 선유도 일원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started to change.